C의 22에서 뭐 배웠나요? 뭐였지? 뭘 배웠지 모르면 어떡해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물건이 상대방의 것인지 네네. 묻죠? 네. 근데 그 물건이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요. 하나야? 그래요? 오케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하는군요. 그래요? 선생님 환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합니까? Well, this is your glove. Are these your gloves? 근데 여기 다음에다가 Are these your socks를 적어놨어. 그래요? These 어떻게 써요? THESE. 오케이. Your gloves 어떻게 써요? GL. OES. 아닌가? 글로스야, 글로스. 글러브즈라며, 글러브즈. 그래. 잘못 썼어요. V. 오케이. 자, 그래서 디즈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동안 한 다섯 번 설명해 줬으니까 디즈에 대해서 이제 자민이가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줘. 디즈는 하나나 여럿이다. 여러 개. 여러 개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그 가까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였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These. This였죠? 네. 됐습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여러 개 되면 these고요. 멀리 있는 거 하나는 뭐였어? That. That. 그래, that. 저거 that, 이거 this. 그럼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뭐라 했어요? 도즈라고요. Those. 디스하고 데스는 공통점 몇 개다? 한 개. 한 개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둘 다 디스도 그렇고 데스도 그렇고 디즈랑 도즈의 공통점은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둘 다 멀리 있는 거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단어를 왜 두 개를 만듭니까? 여러 개. 여러 개라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day. day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 글러브면 장갑 하나인데 글러브즈 했죠. 네. 장갑 하나 끼고 다닙니까 장갑? 아니요. 글러브즈라고 양말 한짝 신고 다닙니까? 아니요. 바지 가랭이 하나예요? 아니요. 안경 아니 하나입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안경, 바지, 장갑, 양말, 신발. 두 개가 있어야 재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 그래서 여기에 이딴 거 쓰면 네? 거기에다 올려놓으면 돼. 이딴 거 쓰면 안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Are these your gloves? 됐습니까? Are these your gloves? 그래서 내 장갑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Are 뒤에 생겨낸 말 Yes, they are. My gloves. My gloves.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y는 데이 대신 왔어요. 데이가 데이 대신 왔어? 데이가 뭐 대신 왔어요?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안녕하세요. 디즈라고 디즈랑 도즈. 디즈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도즈는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래서 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고요. 그것들은 내 장갑이다. Yes, they are my gloves. Yes, they a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이것들은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어떻게 써요? S-H A K S
이거는 쉬 싹스 할 때 쉬 소리나 쓰 소리나 샥스야 싹스야 샥스야 싹스야 싹스. 근데 도대체 왜 쉬 소리 나는 게 왜 나옵니까? 어? 이건 쉐크스네 쉐크스. 아. 싹스라고요. 네. 어? 스펠링 이렇게 안 늘어서 어떡합니까? 어? 지금 스펠링이 계속 어려운 건 아니라 했어. 네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아 싹스 오 오가 아 소리 났다 라는 거 아 싹스 할 때 소리가 분명히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여기에 쌍시오 쓰 소리는 S가 낸 거고 이거 아 조심해야 되겠네. 아 소리 낼 수 있는 거 A도 아 소리 낼 수 있고 O도 낼 수 있는데 이거는 O가 아 소리 냈구나. 싹스 할 때 O 해야지 A 안 해야지. 그 다음에 크스 소리 어 CK가 크 됐고 쓰 소리 S가 됐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스펠링 쓰기 연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Are these your socks? 이 양말들이니? Are these your socks? 그랬더니 내게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socks. My socks. 그래, 그것들은 내 양말들이야. They는 뭐 대신었어요? 도즈. 도즈? 어. 디즈. 이가 이 되는 이에 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이 됐다고 도즈가 아니고 디즈라고요. 됐습니까? 네. 데이 대신 왔다고요.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socks. 어, 내 양말 맞아. 자, 계속해서 이것들은 네 바지니? Are they your pants? 뭔가 이상한데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Are they your pants? 오케이. 방금 얘기한 건 이 얘기한 건데요? 방금 자민이가 뭐라고 그랬어? Are they? They는 이거잖아. 어? 이것들, 이것들 어디에 있는 몇 개? 어, 멀리 있는 여러 개. 멀리 있으면 저거 이러지 않냐? 어? 여기 이것들이라고 하고 있어. 이것들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두 개. 가까이 있는 두 개 이상, 두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are they는 무슨 are they입니까? 그래서 뭐? Are these your pants? Pants 어떻게 써요? P-A-N-T-S. That's right. Are these your pants? 이렇게 하면 pant인데 t 뒤에 s가 붙으면 ts 하기 힘들어서 ch가 됩니다. ch. 네. Are these your pants? 바지도 가랭이가 두 개라서 항상 이렇게 여럿의 형태로 합니다. s 붙이면 여러 개란 뜻이죠. 바지 한 벌인데도 불구하고 가랭이가 두 개라서 바지는 항상 팬츠라고 해요. 네.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고 어, 그녀의 바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번엔? No. They are. They are. Her는 her입니다. Her. 네. 그녀, 는 뭐였어? 그녀는 그녀가 She is a nurse. 그녀는 간호사예요. She is a nurse. 이런 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나 봐요. She는 그녀는이라고 그녀는. 네. 네. 그것들은 그녀는 바지야. 그녀의 바지야. 그녀의 바지. 그러니까 she가 아니고 못 써야 된다고. Her. Her. She하고 her가 공통점은 어떤 여자에 대한 얘기다. 차이점은 she는 그녀는 그녀가 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she다.
근데 누가가 아니고 누구의 해야 되니까 she 말고 her. her 써야 된다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보면서 그녀의가 뭐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녀의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그녀의가 그래서 뭐라고? her. her. 그녀는은 뭐라고? she. sh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나온 것들, 대화에 안 나온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여러 개로 항상 쓰는 안경이란 말이 나오네. 안경은 뭐예요? 요새 자민이 스피킹 열심히 하더군. 잘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어떤 우리말 뜻을 보면 소리가 먼저 기억나. 순서가 그거야. 어떤 안경이란 말을 보면 영어로 소리가 기억나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야. 안경 소리가 뭐죠? 글라시즈죠. 글라시즈. 네. 안경이 뭐라고요? 글라시즈. 글라시즈. 어떻게 써요? G-L-A 글래 했네. 글래. A가 A, E, A, O 중에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A 에서 글래. 그 다음 S, S, E, S. 그렇죠. Glasses.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양말은 항상 두 개니까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항상 S를 붙이죠. 양말이 뭐였더라? Socks. Socks. 어떻게 써요? S, H 오케이. 자, 샥스야, 싹스야. 도대체 왜 계속해서 여기다 쉬 소리 나는 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 지금 자민이 글자로는 얘하고 얘가 다르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소리로는 구분을 안 하고 있어. 얘는 쉬잖아, 쉬. 네. 이거 읽으면 쉑스겠다, 쉑스. 쉬가 아니고 쓰잖아, 쓰. 샥스가 아니고 싹스잖아, 싹스. 이게 아니고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아 소리 누가 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어. 오. 그래서 여기까지 쓰아 싸. 그 다음엔 크 소리 남았네. 싹. 크 소리 얘가 냈겠네. 그 다음에 쓰 소리 나면 얘 붙여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신발도 항상 들으니까 신발이라고 하고 영어의 신발들은 뭐예요? shoes. 이제 시 소리 나잖아. shoes야, shoes야. shoes. 그러니까 shoes는 어떻게 써? s h 그렇지. 잠깐만요. 손가락을 이렇게 써봐. 이렇게 네가 썼던 기억을 막 되살리면서. 아 이거 슈즈 이거. 아 여기 이 부분 어렵겠다. yes. 그렇지. 잘했네. 오 전부 다 잘했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전부 다 항상 되었고요. 근데 계속해서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자민이한테 하는 게 있어.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앞만 길어봤자 day. 가까이 있는 한 개, 멀리 있는 한 개, this, that, 앞만 길어봤자 it. this, those, day. 네? 네. 이제는 알 때도 됐어. 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채점은 카톡으로 해드린 거 알죠?